안녕하십니까, 토마스입니다. 오늘은 D타이어 지금 갈력 D타이어 교체를 D타이어가 분명히 혼다 매장에서 저번 주 일주일 안 됐죠. 3.1바 정도의 바람을 넣었었는데 공기압을 지금 2.7바입니다. 며칠 상간에 또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거죠. 그래서 지금 타이어를 교체하러 가고 있습니다. 예약은 안 했는데 뭐 한 가보고 안 되면 다음에 갈고. 지금 혼다 매장에 가다가 시승을 하러 타이어를 갈고 가려고 BTS로 가고 있습니다. 봄이 오래나 하더니만 좀 며칠 좀 추웠어요. 네. 다음 주부터는 또 따뜻하겠죠. 원래는 CBR500R을 탈까 했는데 인테그라를 타보러 가는 중이고요. 인테그라 750 DT DCT 미션. 바이크 소리가 여기저기서 막 들리네. 시즌이 오픈되었나 봅니다. 많이들 타시고요. 바이크 소리가 뭐 많이 들립니다. 예. 제 메일로 어떤 팬이신 분이 제 영상의 오프닝을 만들어 주셨어요. 네, 오프닝을 멋지게 만들어 주셨는데 그분이 생각하시기엔 제 오프닝이 좀 우울하다, 신나지 않다, 약간 그런 느낌을 가지고 계셨는가 봐요. 바이크라면 좀 신나고 좀 뭔가 박진감 넘치는 그런 오프닝이 되어야 되는데 너무 차분하고 조용하니까 뭔가 신선한 어떤 영상을 만들어 주셨는데, 그 영상은 이제 그 동영상의 오프닝으로 쓰려고 했는데 파일이 음악 파일이 깨져 있어요. 그래 못 쓰고 있습니다. 제가 이메일로 다시 답장을 보내드렸는데 아직 안 보시는지. 아직 다시 파일 안 보내주셨는데 이 영상을 보시면 음악 파일이 깨집니다. 네, 따로 보내주시든지 뭐 MP4로 작업해서 보내주시면 제일 편합니다. 네. 아주 미세하게 났네. 빵꾸가 났었구나. 아주 가는 못이 박혀 있었네. 타칼 같은데 사둘둘 구멍이 두 개 딱 나 있네.
어디서 왔겠지? 부츠를 새로 샀는데 TCX 어드벤처라고. 신발이 익숙하지 않아서 기어 넣을 때 조금 힘들어요 지금. 브레이크를 밟고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. 내릴 때는 괜찮은데 업할 때 잘 안 들어가. 신발이 좀 익숙해지면 괜찮아지겠죠. 할리도 타러 가야 되는데 솔직히 조금 무서워요. 한 번도 안 타봐서. 거기 나와 있는 게 시승차가 883 아이언 있고요. 그 다음에 펫보이 있었는 것 같고, 그리고 핸들은 뭔지 모르겠어요. 서브스테일인가 아니면 소프트웨어 같기도 하고 스포스터 같기도 하고 제가 구분을 잘 못해서 하지. 그리고 수많은 분들이 저한테 질문하는 게 한 게 있습니다. 이 도대체 핸드폰을 어떻게 거치느냐 이거였는데 외국 분들도 명언을 막 물어보시고. 별거 없습니다. 그냥 순정 내비게이션. BMW 차를 사면 순정 내비게이션 거치대가 달려 나오죠. 거기에 보이시죠? 3M 3M이 듀얼락이라고 핸드폰 케이스에 붙이고 순정 내비게이션에 붙이고 그냥 이렇게 딱 딱 이게 다 합니다. 네. 안 떨어져요. 안 떨어지고 200km 넘게 달려도 붙어 있고요. 약간 비포 정도로 달려도 붙어 있고요. 안 떨어집니다. 네. 편하고 튼튼해요. 지금 촬영하는 액션캠도 3M 듀얼락으로 부착되어 있고요. 혼다 도착했어요. 혼다 CB1100 시승차인가? 아닌 것 같네. 저거 타고 싶은데. 아이폰 6 반납하러 대구 동성로에 핸드폰 골목으로 가고 있습니다. 오토바이 타고 진짜 오기 싫은 길인데 오늘까지 꼭 갖다 줘야 된다.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시내를 관통해야 될 것 같아요. 아우 차 진짜 들어가기 싫네. 어디였지? 어디 싶은데 저 집인가? 이 집이네. 핸드폰 봤나? 6에서 7으로 바꿨어요. 네. 이유는 조금 더 설명드릴게요. 네, 만나보러 왔는데. 네. 어디서 오셨는데요? 여기서 핸드폰 아이폰 7을 하면서 6를 반납하기로 했거든요. 아, 네. 아, 그 악인 끼신 분한테? 네네네. 아, 예.
혹시 초기화 다 하셨어요? 다 해드리겠습니다. 네. 초기화 다 하셨어요? 네. 제가 누군지 알아드는 거 아닙니까? 아, 그 제 전달 받았기 때문에 저 알고 있습니다. 아, 그렇습니까? 네. 뭐 아까 아랫계가 통화하셨죠? 통화했습니다. 네. 네. 된 건가요? 그러면? 네. 네, 수고하십시오. 네. 어디서 오셨죠? 오토바이 헬멧 쓰고 가니까 어디서 오셨죠? 아이고 내려야 되겠다. 갑시다. 통과해야 돼. 대구 동선로를 어디 방을 타고 통과해야 돼. 와, 토요일 시내 한복판.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어. 아이폰 6를 제가 원래 삼성 애니콜 있죠. 애니콜 그러니까 옛날 그건데. 원래 삼성 핸드폰을 1997년도부터 썼어요. 일명 본부폰이라고 안성기 씨가 그냥 기차 위에서 적과 막 싸우면서 핸드폰이 딱 떨어졌는데 본부라고 얘기하면 본부로 전화가 걸리던 그 핸드폰부터 제가 썼죠. 1997년도로 기억합니다. 근데 그게 그렇게 애니콜과 그걸 처음 쓰다가 몇 년도까지 썼냐면 불과 2013년도까지 삼성 핸드폰의 어떤 매니아였어요. 가장 최근 거는 노트2가 있었어요. 노트2. 그 노트2를 사기 전에는 뭐였지? 김연아 폰, 햅틱. 그거 다음에 노트2로 바로 갔었어요. 그러다가 아이폰6로 바꿨죠. 예, 근데, 아이폰6를 잘 쓰다가, 제가 아이폰만 쓰는 게 아니고, 애플워치도 쓰고 있고요. 그 다음에, 아이패드 에어도 쓰고 있습니다. 예. 그래서 지금 모든 일을 하는 인터페이스가 지금 다 애플로 돼 있어서 다시 아이폰으로 가야 돼서 아이폰7을 했는데요. 아이폰6를 계속 뭐 바꿀 이유가 없었죠. 계속 써야 되는데 이것들이 아이폰6가 문제가 있어요. 터치가 안 돼, 터치가. 오래되면. 정전기의 문제다. 뭐 이런 얘기도 있어갖고 뭐 케이스를 벗겨가 쓰니까 또 괜찮다가. 또 그게 아니고 터치에 문제가 있어서 터치. 터치가 안 돼. 일한다고 막 전화 받아야 되고 전화 걸어야 되고 이런데 급해 죽겠는데 짜증나게 터치가 안 돼서 그런 증상이 한 3-4개월 있다가 막판에 그냥 열받아서 바로 그냥 가서 바꿨어요. 노트나 이런 걸로 바꿀 생각도 있었는데 또 주변에 또 인터페이스가 다 애플이기 때문에 뭐 애플 아이폰7으로 아이폰7 플러스는 그렇게 필요성 못 느꼈습니다. 가져다니기도 힘들고 무거워서 일할 때 빨리빨리 주로 전화하기 때문에 플러스는 제 개인적으로는 뭐 필요가 없어서 그냥 일반 세븐으로 했고요. 통신사를 바꿨기 때문에 그 전에 쓰던 핸드폰을 원래 U 플러스
권지용이가 선전하던 제로클럽으로 가입했었는데 뭐 반납을 해야 되는 조건이기 때문에 반납해버렸고요. 토요일이다 보니까 지금 완전 뭐 동성로로 들어가는 길이면 뭐 주변이 마비되다 차가 진짜 많네요. 사람도 많고. 원래 계획은 핸드폰 갖다 주러 PCX 타고 가는 거였는데. 핸드폰 딱 갖다 주러 PCX 타고 시내 딱 가서 좁은 게 싹싹 빠져나가는 게 계획이었는데 PCX 시승 차량이 살짝 지금 점검 중이어서 안타깝네요.